정우의 만곡인 처음 나오셨어요, 윤희. 네, 저는 신영 씨 프로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아, 제 프로를요? 네. 아, 왜냐면 한 몇 년 전에 나비 씨하고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요. 네. 아, 두 분이 너무 말을 잘하고 재밌으니까. 네. 아, 진짜 우리는 말 잘하고 재밌으면 거기 끼고 싶잖아. 그렇죠. 그 느낌이 강했어요. 아, 요즘, 그 요즘은 나비 씨 하나요? 몇 년 됐나요? 계속해요? 그럼요. 그 친구 오래 하시는구나. 네, 그 친구 오래 합니다. 나비가 아니라 뭐 붓박이장이네. 아, 붓박이장이요? 조금, 예, 아재개그 아닌가요? 예. 예. 이런 거 빌트인으로 바꾸라 그래. 아, 빌트인으로. 지금 숙선배님이 항상 조마조마하세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알죠? 예, 예.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윤종수 씨가. 예, 예. 예. 이걸 자꾸 커팅을 해주시는데. 네, 김숙 씨가. 예, 예. 지도 못 웃기면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. 내가 지를 살렸어. 어디 가서 기가 함부로. 그 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. 네, 전하세요. 전하고. 예. 윤정수 씨가 대세가 맞는 게 바로 기사가 나왔어요. 기사가 떴어요? 윤정수 내가 김숙 살렸다. 허세. 허세까지. 허세가 또. 예. 기사 내용이 뭐예요? 기사 내용에, 네, 내가 김숙을 살렸다고 또 한 번 강조해 웃음을 안겼다. 그 기자 이름 좀 스크랩. 서현진 기자님입니다. 네? 서현진 기자님. 네, 입금해야지 뭐 또. 웃음을 안기진 않았는데. 14만 원 정도 입금해줘야겠네. 예. 아, 14만 원 디테일하네요. 예. 부주 정도 느낌으로. 그러니까요. 예. 우리 서현진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. 네, 시간 나시면 제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신영이 살려주세요. 예. 네네. 아, 진짜 다섯 개 하네요. 네, 라디오 또 진행하잖아요. 그러네요, 신봉선 씨랑. 제가 그 작년에 신봉선을 발굴했고요. 아, 허세 아닌가요? 어, 이건 솔직히 허세라니, 허세라니. 예. 그다음에 올해 김숙 발견했고요. 예. 아, 이제 올 초. 올해 2016은 누구를 발견하실 건가요? 너가 나랑 지금 인연이 있는 것 같지 않니? 글쎄요, 없는 것 같은데요. 똑바로 잘 봐. 예. 눈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. 아, 그래요? 예, 오자마자, 예, 앉자마자, 자리에, 예, 착석하시자마자, 예, 윤정수 씨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. 네. 너 나한테 붙어. 너 나한테 붙어. 네, 너 나한테 붙어라. 뭐 하여튼 붙을, 예, 수 있는 건 다 붙어야지. 예. 우리 윤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아, 정말 대세인가 봐요. 질세라 서현희 기자님이 앞에 하나 던지셨잖아요. 네. 장미란 기자님도 기사를 썼습니다. 아. 윤정수, 김신영, 나 만나야 된다. 왜? 왜가 참 궁금증이 있는 거죠. 예, 예, 퀘스천은 날려주셨고요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. 왜는 조금 기분 나빠서요. 예. 이번은 8만 원 입금입니다. 아, 8만 원. 네. 14에서 8로, 네, 깎였고요. 왜라니. 아, 일단 아재 개그. 네네. 아, 지금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. 네. 아,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까지 듣고 오셨고요. 오늘 그 선생님 모십니다. 7008기 극복 선생님. 윤정수 씨 함께하고 계신데요. 지금 속보가 떴어요. 네, 윤정수 기자에게 입금시켜주겠다. 신개념 뇌물공세. 박보라 기자님께서. 예, 하나. 방금 뭘 이걸 기사를 내서 돈을 받아가려 그래? 공약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. 공약, 네, 지키시고요. 네네네네. 예. 어쨌든 만나게 되면은, 네, 뭐 좋은 경조사 했을 때 부주 정도는, 네, 제가 해드리는 걸로. 부주 정도만. 예. 알겠습니다. 이것 또한 기사화 될 것 같고요. 네.